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민미술관 한계원 교사 김미경입니다. 이번에 대전 창작센터에서 열리는 전시인 탄수화물 휴게라는 전시 감상자인데요. 이번 전시 제목인 탄수화물 휴게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휴게는 밥, 국수, 과자, 빵 등을 구성하는 성분인 탄수화물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덴마크어인 휘게를 조합한 단어인데요.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뭔가 편안한 상태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시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세 명의 작가는 엄유정, 나빈, 하루케이 작가인데요. 이분들이 그린 빵과 디저트, 그리고 면의 세 개에 초대하겠습니다.